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 정치 보조금, 보조금 폐지 기조. 잠시만요. 이 주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잠깐 제 대본을 잘못 읽었는데 원희룡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원희룡 장관인데 오늘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습니다. 국민이나 국민으로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목적에 집중해달라는 그거를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의 가장 불편한 거, 긍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해소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인데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평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최대한 빨리 놓겠습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양평을 찾았는데 고속도로 갈 길에 오물이 쌓여서 중단됐고 특정을 위해서 노선을 틀었으면 콩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꽤 강경한 얘기를 또 한번 했거든요. 그 이제 오물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그 어떤 도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그 오물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만들어지지 오물이 있으면 일단 오물을 치우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유법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로드다. 김건희 처가의 땅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 문제를 계속 그 허위 사실로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냥 사업을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 거는 이제 온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양평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전 대한민국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길을 나가면 다 그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원희룡 장관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가 이제 다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나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위에서 빨리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 들어보면 되잖아요. 어떤 로드가 가장 좋은 건지. 그다음에 양평 군민들 입장은요. 들어보면 아마 뻔할 거예요. 그 군민들 입장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입장이고 뭐 그렇죠. 뭐냐. 빨리 그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 아까 그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가장 좋은 거 만들어 달라. 이거 얘기예요. 정답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부 모여서 이제 군민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달라고 원희룡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아주 직접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표본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양평 주민들도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 볼멘 소리 좀 여러 가지 하긴 했어요 현장에서. 이제 다만. 그 이현종 의원님, 네. 원장관이 양평에 직접 갔다는 건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간 게 이제 원래 원안에 있었던 그 지역, 양서면 지역에 이제 가신 겁니다. 가서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데, 저는 장관들이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 민주당이 사과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국정조사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원래 제기했던 뭐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이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국정농단이 되려면 뭔가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농단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국정농단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를 제기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저는 아마 고속도로 건설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던 오물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조사와 처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가짜뉴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먼저 민주당이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물이라는 표현을 원 장관이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 국토위는 날을 넘겨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게 본인을 탄핵할 거냐라고까지 물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대통령처가 고속도로 아니,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들어오십니까? 그러니 중요하다고 조사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답을 정해놓지 않았고요.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은 민주당도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게이트라고 지금 뭡니까 이게? 그래서, 예.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제1야당 대표가 친구예요. 제1야당님들, 위원님들. 제1야당 대표를 이재명 하면 돼요? 들어보세요. 제가 영어 김기현 대표를 그냥 막말 부르면 됩니까? 오늘 야당은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냈는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 어제였죠 정확히는? 아니 단서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 일가와 땅 관련된 이제 그런 팩트들이 기반이 돼야 뭔가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나 혹은 원장관에 대한 여러 책임을 물을 텐데 민주당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내부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팩트를 자꾸 말씀하라고 하시고 예. 또 민주당이 거짓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팩트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장모님이죠. 예. 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해서 예.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평구 국장이 이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하는 걸 주도한 총책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흥지구 특혜에 개입했던 공무원이 예. 여기도 개입돼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기다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까? 또 국토부가 노선 변경한테 노선 변경이 유리하도록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교통량은 늘리는 방식으로 평가를 한 거.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자료를 공개하니까 하나씩 밝혀지는 게 예. 지금 처음에 왜 그 기존 노선이 L자로 꺾이는 게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새로운 노선 변경안으로 갔다가 그걸 갖다가 나중에 춘천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걸로 보면은 M자로 꺾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이걸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누군가는 또 그걸 L이라 보고 누군가는 또 M이라 보고 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굴곡에 대해서는 또 말들이 많으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춘천 고속도로로 예. 이렇게 저 기존하는 예. 춘천 고속도로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예. 수 있는데 강야면으로 갔다가 다시 꺾였다가 춘천 고속도로 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춘천 고속도로로 연결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의 의혹을 제기하는 게 예. 그걸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게 이게 왜 거짓 선동이라고 자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실은 다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국민들은 잘 판단할 텐데 문제는 국토부를 양평에 직접 국토부 장관이 내려가서 여러 뭐 주민들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 야당은 보신 것처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여전히 평행선입니다.